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웹사이트나 게임 운영자들이 내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알까? 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게임 같은 걸 하면은 한 유저가 운영자를 사칭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면은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지금 님 아이디가 위험합니다. 해킹을 당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당장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템이 다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누가 이런 말 하면은 뭐야, 네 아이템 다 없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운영자들은 유저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운영자는 절대 유저의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유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야, 역시 내 비밀번호는 영자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안 물어보는구나 하실 텐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정상적인 운영자는 유저의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어요. 건희님, 운영자들이 내 비밀번호를 모르면은 내가 로그인할 때 어떻게 알죠? 하실 텐데,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운영자가 처음에 회원 가입하는 웹페이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유저들이 이제 가입을 해야 되니까 아이디도 입력받고 비밀번호도 입력받고 이름도 입력받고 이메일 등 정보를 입력을 받겠죠. 그러면은 운영자 측에서도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겠죠. 엑셀로 제가 임시로 만들었는데 정말 엑셀이랑 데이터베이스랑 생긴 게 비슷해요. 물론 요즘 뭐 빅데이터니 뭐니 해서 나온 데이터베이스는 생김새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생기셨다고 보면 됩니다. 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소, 이메일 뭐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 유저가 회원가입 신청 버튼을 누르면은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넘어와서 저장이 되겠죠. 두 명이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유저들의 신상 정보가 이렇게 저장이 될 텐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건희님, 요즘 웹사이트에 뭐 신상 정보 유출 뭐 이런 말이 많던데 해커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면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해킹을 당하면은 아이디고 비밀번호고 다 가져갈 텐데, 그러면 아주 큰일이 나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한 알고리즘의 속도를 평가할 때 보통은 최악의 상황에서 동작하는 속도를 보고 그 알고리즘을 평가를 하는 거죠. 개발자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 월스트 케이스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해킹 당했을 때도 당연히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위에 테이블처럼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문자 그대로 저장하는 개발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럼 비밀번호는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냐 하실 텐데, 바로 해시라는 방법이 쓰입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은, 이 가운데 네모 박스가 해시라고 한다면은 이 유저들이 입력하는 데이터가 이 해시 박스를 거쳐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어떤 문자열을 유저가 패스를 하면은 이 해시라는 네모 박스를 지나서 아주 랜덤한, 예를 들면 64글자의 문자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GUNNY라는 문자열의 해시값을 얻었어요.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해시값이 나오겠죠. 64글자입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건희1도 해시값을 구해봤는데 이 두 개의 연관성이 없고 전혀 다르게 생겼죠. 건희와 건희1 아주 비슷한 문자열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해시에 넣을 수 있는 문자열의 길이도 엄청 길어요.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중에 제일 두꺼운 교과서 몇만 몇십만 글자를 다 복사해서 이 해시값으로 넘겨도 똑같이 64글자의 문자 조합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해시는 정직합니다. GUNNY 건희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해시 결과값이 다음번에 GUNNY를 넣었을 때도 똑같이 결과값을 가진 상태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몇몇 분들은 이쯤이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게, 건희님, 그러면 저 해시라는 애가 데이터를 잘 만지는 과정이 있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변환을 하죠? 하실 텐데, 해시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제가 위에서 쓴 해시는 SHA-256, 미국 정보국에서 만든 해시 법칙이었는데 찾아보시면은 변환 알고리즘이 그대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어지럽죠? 뭐 인생에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물론 뭐 MD5나 다른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은 뭐 64글자가 아닌 32글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유저가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을 할 때 비밀번호가 해시를 통과하여서 데이터베이스에 뭐 이런 식으로 암호화가 되어서 저장이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냐? 맞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은 해킹을 당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서 비밀번호 유출만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운영자는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그냥 유저들이 로그인할 때 운영자들이 비교하는 거는 지금 입력된 로그인을 시도하는 비밀번호가 해시를 지나쳤을 때 예전에 설정한 비밀번호의 해시값이랑 똑같은지 비교를 합니다. 왜냐면은 같은 문자를 넣으면은 매번 같은 결과값이 나오니까 운영자들은 예전에 입력했던 값과 동일한지 비교만 할 수 있는 거죠. 맞으면 로그인 성공, 틀리면은 실패.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은 이때부터 이해가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니 웹사이트에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그냥 예전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되지? 왜 새롭게 바꾸라고 하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운영자도 모릅니다. 알면은 알려주겠죠. 근데 운영자도 모르니까 비밀번호를 분실해야 했을 때 인증과정을 거친 후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이유도 운영자가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자들이 쉬운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죠. 이 해시를 거치면은 무적이냐 하실텐데 그건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자가 뭐 심심해서 유저들 비밀번호 테이블을 쭉 살펴봐요. 어? 근데? 분명히 우리 해시는 엄청 까다로운데 똑같은 해시값을 가진 비밀번호가 엄청 많아요. 뭐 아이디 한 100개가 똑같은 해시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건 열의 아홉은 뭐 비밀번호 1234, 123456 이런 비밀번호겠죠. 이런 비밀번호들은 해커한테 해킹을 당해도 이 해커들이 다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똑같은 비밀번호가 너무 많으니까 아 이거 무조건 쉬운 것 중에 하나겠다. 흔한 비밀번호를 해시값에 돌려본 다음에 그 64글자 문자열을 복사해서 뭐 컨트롤 F에서 찾으면은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해커들은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들은 다 해시값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보면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 한 글자만 바뀌어도 이 소문자 대문자 하나만 바뀌어도 완전히 달라지는 해시값의 특성상 조금이라도 어렵게 해줘라 운영자들이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운영자들은 유저들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서 보관하기 때문에 동일한지만 확인할 수가 있고 정확한 비밀번호는 모른다 입니다.